썸이야. 도예 가는 길이에요. 오늘 도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모자를 썼어요. 도예. 이걸 다 먹었어. 천천. 알란 순대. 맛있어요? 안녕. 썸이에요. 썸이가 오면은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거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도예 학원이었어요. 도예는 흙 깎고 그릇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제가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막 도예를 하면 막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막 흙을 던져서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셔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엄청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깨지면 안 되니까 진짜 조심히. 이거 뭔지 아시죠? 벨에서 나오는 아기 컵 이거 맛있는 거예요. 어때요? 엄청 예쁘죠? 여러분 얘 세트는 뭐겠어요? 바로 엄마 주전자잖아요. 엄마 주전자도 있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요. 연애를 보여주자면 구멍이 뚫려있어서 여기다 물을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쫄르륵 흘러나와요. 이 뚜껑이 있어야죠. 이게 뚜껑이에요. 이렇게 직접 빚은 겁니다. 금 익었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담아 먹는데요. 물컵 만들려고 하는 건데. 깨질 뻔. 그리고 제가 종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종이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동그란 거예요. 얘가 막 옆에를 쳐요. 그죠? 예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거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두 다 사용해서 예쁜 그릇을 만들었어요. 예쁘죠? 큰 게 아닙니다. 이게 귀엽죠? 이게 눈사람이 이렇게 안에 밥그릇이에요. 입술잔 4개 세트입니다. 이건 이만해요, 여러분. 이건 이만해요. 그쵸? 제일 커요. 뚜껑만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거 잘했죠, 여러분. 그쵸? 접시에요, 접시. 이렇게. 그렇죠. 제가 도와해가지고 그냥 이런 메인 다 만들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마카롱 미니어처예요, 여러분. 잘했죠? 이쪽 소크림도 보이고 이렇게. 딸기 뿌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꼼꼼히 했어요. 가운데 파인 거는 제 이름 쓴 거야. 시헌이라고. 그리고 제가 라면 있잖아요. 라면을 미니어처로 만들었어요. 잘했죠? 이게 라면이요? 진짜 미니어처 라면.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놀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놀라는 게 아니죠. 볶음밥이에요. 김치 볶음밥. 여기 김치볶음밥이냐면 여기 밥이 있어요. 여기 밥이고요. 여기 빨간색 김치예요. 그리고 계란 하나 올려져 있어요. 오렌지가 올려져 있어요. 맛있다. 이식으로 먹는 거예요. 미니어처. 이거는 그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반대 감자튀김 그거예요. 만들었어요. 그쵸? 김밥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저 디테일하게 뒤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도 먹도 없어요. 뭐지? 젓가락 찹스틱도 있어요. 찹스틱.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도예로 다 들어가 좋아요 꼭꼭. 알림 땡땡 그럼 안녕.